20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6탄이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인데요. 8만 5천원. 자, 8만 5천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3만 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3만 5천원. 뭐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퍼가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이고, 회사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온다라고 해도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번에 전 저점이 약 3만 5천원에서 3만 8천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만 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만 원. 자, 만 원이면 이 종목 2만 원으로 그냥 계산 뭐 편안하게 잡는다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이니까 약 400%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 원. 자, 3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이거 대공황이 터지면은요, 조금만 빠져도 이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 대면은 그냥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냐면 2만 원 이하로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만 원 이하. 그렇게 해서 8만 원이면 약한400%.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하 만 원대까지 만 원대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대기업에다가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8토막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상 불가사의한,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만 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보고도 약 800%고요. 이 종목 만 원까지 떨어지든 2만 원까지 떨어지든 저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25만 원을 잡을 겁니다. 25만 원. 자, 그러면 2만 원에서 25만 원이면은요, 약 1,200% 되죠. 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홀딩한다 그러면은 2,500%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워낙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잠재자산을 오버슈팅을 하면 25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매수한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가를 무조건 2,500% 25만 원까지 잡을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면은 제가 한 종목에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자, 이게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최소한 이거는 5천만 원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000% 수익이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1천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믿을 만한 기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수익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뭐 추천하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할수 있겠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외환위기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대불황이 오게 될 텐데 지식으로 돈 버는 놈이 이때까지 이전에는 뭐 경기가 뭐 대공황이 아니니까 제가 수익 사업을 했겠지만 최소한 대공황 때까지는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자.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100만 원의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IMF 경제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다시 주식을 추천하면서 돈을 벌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포스트를 글썼죠. 자,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죠. 아직 상승 추세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제2의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에 대한 네임 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선호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1000%라고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런 종목은 5천만 원씩 받았죠, 이전에.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곧이 종목으로 이제 대박이 터지게 될 텐데요. 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 제2IMF가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데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잘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한 종목당 후원금이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 날 후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저께도 5회분에 대한 여기 보시면 5회분. 자, 매달 18일 날그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자, 배당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분은요, 이 포스트 공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